안녕하세요. 꼼지랑 맘이에요. 오늘은 생 초콜릿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재료는 깔리바우트 다크 초콜릿 200g, 버터 45g, 생크림 100g, 물엿 10g을 준비해 주세요. 그럼 시작할게요. 생크림과 물엿을 전자레인지에서 따뜻하게 데펴줄게요. 전자레인지에서 초콜릿을 완전히 녹여줄게요. 핸드그라인더로 초콜릿이 윤이 날 때까지 충분히 휘핑해 줄게요. 서늘한 곳에서 초콜릿을 완전히 굳혀줄게요. 꾸덕하게 잘 굳은 초콜릿이에요. 초콜릿을 잘라서 이제 코코아 가루를 묻혀줄 거예요. 초콜릿 완성이에요. 좋아요, 구독해 주세요. 제발요.